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지휘관과 장병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소각장 건립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하자는 주민과 환경오염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1차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골고루 배정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순수한 놀이공간 재미나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VR 체험과 복카페 등 자율공간을 조성해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지휘관과 장병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제외하고는 첫 사법처리 움직임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시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들을 고발합니다. 조사위원 8명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붙여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12명입니다. 이 중 9명은 5.18 당시 최용 11공수여단장과 부대원 8명으로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학살 가담자들입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탄 승객 10여 명을 조준 확인 사살했고 일부 희생자를 안매장했습니다. 또 다음 날 송암동에서 5인 교전을 벌인 뒤 마을을 수색해 시민 4명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는 집단살해죄 등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도에 반한 죄고 살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그게 같이 그 있었던 그 병사들이 이번에 진술을 다 한 거예요.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 대한 진압작전 책임자급인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공수여단장 등 4명도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총뿌리를 겨눈 군인들의 만행으로 도청에서 희생된 시민 7명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사령관을 제외한 공수여단장 3명은 5.18과 관련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인류적 범죄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는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사법 처리 뒤 처음 이뤄지는 법적 조치라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광주광역시가 소각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세 곳으로 압축됐고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중 유력했었던 후보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서구 매월동, 북구 장등동과 함께 소각시설 설치 최종 후보지에 오른 광산구 삼거동. 일부 주민들은 쓰레기 운반과 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 문제를 우려하며 여전히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신설을 하면 뭐합니까? 유해 가스는 어디로 갑니까? 다 공중으로 날려야 되고.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하의 소각시설을 지상의 문화레저시설을 설치하고 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광 명소가 되어 있잖아요. 청주 같은 80년 80만 명이란 관광객이 오고 있고 그들이 머무르면서 타운화 형성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갈등은 주민 동의 절차로 번지고 있습니다. 일부 세대주의 반대 의견을 누락해 동의율을 높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광산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민 갈등이 확산되자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담아 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나쁘니까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또 이런 얘기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충분하게 이를테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광주시는 오는 6월 말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라 입지 선정을 놓고 주민들의 공방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목포와 남학, 오룡신도시를 트램으로 잇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남도청에서 개최된 전남형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목포역과 원도심의 주요 관광명소를 무안 오룡까지 연계할 경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트램을 추진한 곳이 30곳 가까이 되지만 착공에 들어간 곳은 불과 한 곳뿐이어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교통사고를 낸 동부경찰서 A경감과 서부경찰서 B경감을 각각 해임 처분했습니다. AB경감은 의무위반 근절특별경보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의 22대 국회 상임위 1차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광주 전남 18명의 의원들은 11곳의 상임위에 비교적 골고루 배분돼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국회의원 8명은 당초 지역 의원들 간의 조율과 당에 지망했던 상임위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국토위 배정 예정이었던 민영배 의원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현안 등을 위해 문체위 소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사실은 문체위도 예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재위나 예결위 소위에 들어가서 대응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정무위 지방의 정준호 의원은 국토위로 배정됐습니다. 이 밖에 박균태 법사위, 안도걸 기재위, 조인철 과방위, 양부남 행안위, 정진욱 산자위, 전진숙 복지위 등 비교적 고르게 상임위를 나눠 가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재선의 김원희 의원이 산자위에서 야당 의원들을 대표하는 간사로 배정됐습니다. 전남의 현안인 해상풍력특별법은 물론 광주, 나주 등의 산업단지 육성에도 힘을 더할 계획입니다. 선안권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아리백 전용 국가그린 산단 같은 걸 조성해볼 계획이고. 이 밖에 21대 국회에서 전남 5명 의원이 배치됐던 농해수위에 주철현, 문금주 의원이 배정됐고 박지원 법사위, 김문수 교육위 등을 맡게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후보인 3선의 서삼석, 신정훈 의원은 농해수위원장과 산자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최종 배정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협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임위 배분의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법원의 보석허가로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어제 석방된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송 대표는 손혜원 소나무당 비대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5.18 국립묘지와 민주열사 묘역을 차례로 들러 참배했습니다. 송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상태로 치른 지난 22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광주 서구갑 지역구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며 광주 시민으로 돌아와 5월 정신을 다시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운행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6대는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 본부는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471대를 점검해 어린이 보호표지 상태 불량 등 규정을 어긴 291대에 대해 시정을 통보했습니다. 올해 시정 통보를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체 어린이 통학버스의 61.8%로 지난해 75.7%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자체가 조성한 청소년들의 순수한 놀이공간 재미나 집이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VR 체험과 북카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율공간을 조성해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학생들이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자세를 취합니다. 헤드셋을 착용한 학생은 가상현실 게임에 푹 빠졌고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 실력을 뽐냅니다.
오늘 센터에서 재밌는 걸 한다 해서 왔는데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책도 읽고 재밌게 놀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노래가 엄청 좋고 여기 시설도 엄청 좋아가지고 친구들이랑 막 노래방 와가지고 엄청 많이 놀고 소리 지르고 더 많이 자주 놀러 오고 싶어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자율공간이 광주 북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내부에는 VR 게임과 노래방, 스티커 사진기와 북카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나 학원 이외에는 좀 사실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편안하고 재미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놀고 또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도 발산하고. 광주시가 조성하고 북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 집에서는 상담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첫 선을 보인 청소년 자율공간은 2026년까지 광주에 모두 10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 비전 선보식이 오늘 나주 영산강 둔치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담양댐에서 영산강 화구뚝까지 122.5km 이르는 자전거길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새롭게 명명하고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선포식을 계기로 해당 지자체와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협력을 통해 노후 노면과 난간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휴게시설과 자전거 거점센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제주포럼에서 생태가 경제를 견인한 걸 순천이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시장은 오늘 제주포럼 국제도시 브랜딩 섹션 발표자로 나서 과거 순천만 인근 음식점을 정비하고 전봇대 228개를 뽑아 생태가치를 회복시켰던 것이 현재 순천의 시작이라며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이후 한국형 K-디즈니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원 위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입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경쟁력이라며 생태를 기반으로 한 순천의 도시발전 전략이 소멸을 걱정하는 대한민국 도시 모두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이 감봉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2022년 2월부터 1년여 동안 근무 기록을 조작해 370만 원 상당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A 경감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초과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의 한 마을의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유기질 비료 보조금 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여수의 한 마을의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여천 농협으로부터 비료 공급 담당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농민에게 지급해야 할 여천 농협 비료 보조금 가운데 일부가 빼돌려졌다는 KBC 보도가 나가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전남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평화비전스쿨을 운영합니다. 기념관 개관 이래 해마다 열리는 평화비전스쿨은 다음 달 5일 광양 백운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25개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전문가 강연을 진행합니다.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막 4일째를 맞은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수업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구글과 네이버, LG 등 8개 글로벌 기업들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관 디동에 플랫폼 기업관을 열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 수업과 교육기술 체험 부스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주최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콘퍼런스,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립니다.
무안군이 추진 중인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무안군은 농업 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던 조성 부지 7만여 제곱미터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 계획대로 첨단 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 종합 스포츠파크 인근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는 총 사업비 44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까지 농업기술센터와 과학 영농 기반 시설, 신기술 실증 시험포 등의 첨단 농업 시설이 갖춰집니다.